박민우, 2번 장기영, 3번 유한준, 4번 알드리치, 5번 조준근, 6번 강기성태 선수의 성적 확인해 드립니다. 14경기 남아서 3승 5패 4.86의 평균자책 기록하고 1번 이용규, 2번 김원섭, 3번 이범호, 4번 나지환, 5번 김상현, 6번 안치욱 투수가 서영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되는데 서재훈 선수가 넥센을 상대로 4경기째 나서게 됩니다. 오랜만에 1군 모자 첫 타석 7구 뻥쪽에 볼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투볼. 왼쪽 멀리 갑니다. 감장 쪽 감장 넘었습니다. 이범호가 돌아오자마자 그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15호 홈런 이범호. 스코어 2대0을 만드는 기아 타이거스. 역시 이범호 선수는 그래서 아마 몸쪽 동을 구사한 것 같은데요. 김성태 예. 선수가 예. 예. 그걸 놓치지 않고 바로 담장 밖으로 넘기는 예. 이번 선수의 홈런입니다. 포심 페스트볼인데 예. 예. 이범호 선수가 몸쪽 공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신에게 어제부터 몸쪽 승부를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원 스트라이크 원 볼. 3구 잘 받아친 타구가 센터 쪽 중수 앞에 안타가 됐습니다. 선두 타자 알드리지의 출루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조준근의 타구 우중간을 향했습니다. 우중간 완전히 가를 듯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알드리지 어디까지? 알드리지 3루 돌아서 호라지 노립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공 3루 3루에 안착. 바깥쪽 지금도 떨어지는 볼을 싱커를 던졌는데 예. 예. 물 빨아들듯이 예. 예. 전진하고 있는 1루 쪽으로 3루를 선택. 3루에서 아웃.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2사의 풀카운트 변화구를 당겨서 왼쪽에 안타. 이승용 3루 돌아서 홈까지 노립니다. 공 홈으로 백홈. 홈에서 이승용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 김민성 선수가 3루까지 가는데요. 3루까지 3루에 그리고 멈추지 않고 홈으로. 자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스코어 3대2 넥센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급격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은 공을 따라갔는데 뺏 아래쪽에 걸리면서 결국 수땅볼 아웃으로 김민우가 풀카운트에서 7구 멈쩍 볼넷입니다. 6구 잘 갖다 맞추면서 센터 쪽 앞에 떨고 넣습니다. 2루 1루에서 1번 타자 이용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원 볼. 떨어지는 볼을 갖다 대서 센터 쪽 중견 스티너 중견 스킬을 넘겼습니다. 2루주자 그리고 1루주자까지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용규의 2타점 적시타. 스코어 4대3 역전에 성공하는 기아 타이거스. 지금도 스플리터를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퍼스윙을 유도했던 것처럼 안 떨어지고 스트라이크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스위치는 또 장기영 선수가 좌중간에 치우쳐 있었고 예. 예. 몸쪽 직구가 좀 제거가 잘 안 되거든요. 자 스트레이트 볼넷이 나왔습니다. 예. 주자 뛰었고 허도한 2루 쏩니다. 2루 예. 볼 뒤로 흘렀습니다. 풀 카운트에서 높은 볼을 골라냈습니다. 스윙 인정되지 않고 안치용이 1루에 연속으로 볼넷을 허용하고 있는 볼넷 4개를 가면서 결국 김성태 선수가 마운드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바깥쪽 투수가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1루주자 빠르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을 밟았습니다. 다시 한 점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 어느 쪽으로 가있죠? 몸쪽으로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데 몸쪽으로 향했습니다만 결국 볼넷을 골라내면서 만루가 됐습니다. 아, 김성태 선수 피칭할 때도 자신의 볼을 좀 믿고 던질 필요가 있다고 했네요. 한복판 던드렸습니다. 우중간에 높게 떠갑니다. 우익수와 중견수 결국 다가오다가 중견수 장기영이 비켜주면서 우익수 유한준이 잡았습니다. 잘루는 만루. 그렇죠. 역시 서재영 선수가 네. 오늘 서재영 선수는 타자들에게 안타를 맞는 게 서클 체인지업을 가장 많이 맞았어요. 그렇군요. 네. 우사 주자 1루 장기영 다시 뛰고 밀어친 타구가
오른쪽 코너 쪽으로 향합니다. 장기영 3루 밟고 홈까지 노립니다. 유한준 2루에 안착하고 장기영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스코어 5대4. 한 점 차 추격하는 넥센 히어로스, 그리고 동점 주자가 득점권에 와 있습니다. 서재웅 선수가 마운드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좌완 박경태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박경태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도 나타났다가 있습니다. 우사 2루 6루 높게 오면서 볼넷. 김주영이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구의 번트 잡았습니다. 그리고 2루 1루에서 아웃. 넥센이 무사 2루 1루 상황, 번트 상황에서 두 차례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멸을 하는 듯한 그런 경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 타구 내야를 빠져나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3루까지 달립니다. 알드리지 3루에 1년에 한 15승 정도. 예. 애매한 땅볼 3루수 잡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좋습니다. 타이밍이 되지 않는데 다시 바꿨어요. 변하고 김상수가 직접 잡았습니다. 1루 쫙 아슬아슬했는데 잡아냈습니다. 몸쪽 못 맞는 볼. 던지려고 하는데 그 볼이 지금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자 뛰었습니다. 볼은 옆으로 흐르면서 왔습니다. 빠르게 송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떨어지는 볼을 따라갔습니다. 왼쪽에 안타! 김주영 3루 밟고 홈까지 들어옵니다. 다시 두 점차를 만드는 이현곤의 적시타. 결국 김상수 선수가 마운드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윤지웅으로 이용규 선수가 다시 한번 맞대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찍 지금 앞쪽으로 힘을 뭐 안 밀나서 밀어친 타구가 3루간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멀티히트 할 때마다 지금 잘 풀리고 이기고 있으니까. 예. 풀카운트에서 멈쩍공 삼진. 안타 하나 허용하고 삼진 잡고 마운드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루키 김대우 선수입니다. 올 시즌 10경기 나갔고요. 원스리 바깥쪽 볼넷 무상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4번 타자 나지완과의 맞대결. 아마 흘러나가는 변화구를 던지면 헛스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스윙 삼진! 찰루말루 역시 7회 초 공격이 밀어친 타구가 3루수 옆을 꿰뚫고 지나갑니다. 신정길 2루까지 노립니다. 2루에 서서 들어가는 신종길. 발을 이미 오픈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예. 왼쪽 발을. 자 볼이 한참 빠져나갔습니다. 신종길 3루에 오구 투수 글럽 맞고 뒤쪽으로 행운의 안타가 나옵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드렸습니다. 점수 차이를 가져가면 이제 안창호 선수는 또 돌아오지 않거든요. 타수로. 예. 1루 박기남은 2루까지 2&2 6루 낮은 공을 따라가서 1, 2관을 뺐습니다. 박기남 3루 3루에 멈췄습니다. 결국 자, 김대우 선수는 그렇습니다. 아웃카운트 2개만을 잡고 마운드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투수가 김수경 선수입니다. 올 시즌 1군 무대에서 네 번째 등판이 되겠고요. 거의 100% 지금 바깥쪽만 공략에 가고 있거든요. 떨어지는 공 스윙. 자 지금 이현곤 선수는 맞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스윙이 인정되면서 삼진으로 투아웃이 됐습니다. 헛스윙을 했더니 그 높은 볼을 좀 던지면 낮은 공을 따라갔습니다. 약간 비껴 맞았는데 알드리지가 다가옵니다. 미끄러지면서 잡았습니다. 2루에 박기남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1루수 앞을 빠져나갔습니다. 우측에 안타. 심동섭 선수의 올 시즌 기록입니다. 29경기 2승 4홈런. 그렇게 붙여야 돼, 줘야 될 것 같은데.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투아웃. 4구 밀었습니다. 우중간을 향합니다. 우익수 이동하면서 잡았습니다. 자 이제 김진우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3볼입니다. 스트레이트 볼넷이 나왔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스트레이트 볼넷. 김준호가 결국 마운드에서 물러났습니다. 유동훈 선수입니다. 원앤원에서
3구 쭉 뻗어 쳤는데 센터 쪽에 높게 그렇죠. 갑니다. 중결수 바람의 영향이 예. 역시 워닝 트랙에서 잡혔습니다. 여진욱 타석 김민성 초고 잘 갖다 댔습니다. 예. 좌중간 좌중간 좌중간에 갈라놨습니다. 3루 밟고 홈까지 노립니다. 홈까지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스코어 7대5.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내야 땅볼로 결국 이현근이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챙겨줍니다. 오늘 김민우 5타수 무안타 풀 카운트. 6구 낮은 볼 골라내면서 장기영이 볼넷으로 1루에. 자 2루에서 주자 걸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경기는 약간은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넥센을 상대로 지난 5월에 이어서 이번 3연전 역시 수입에 성공합니다.